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 세 번째,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인내의 정신. 눈앞의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큰 미래를 위해 도전하라. 워렌 버핏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세계 증시의 큰 손.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코카콜라, 질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갭, 워싱턴 퍼스트, 월트 디즈니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의 최대 주주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그룹의 회상으로 2008년에는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가 뽑은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오른 사람. 재산의 85%를 사회에 내놓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한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인내 정신 한번 배워보죠. 식료품점을 하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어릴 때부터 신문을 돌려 20살 무렵 혼자 힘으로 1만 달러를 모았어요. 주식 시세나 움직임에 관심이 많아 투자를 일생의 직업으로 삼았고, 1만 달러로 투자를 시작해 620억 달러로 만든 사람. 그가 바로 세계 증시의 큰 손,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명품을 입는다고 명품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스페이스, 빈폴, 리바이스, 나이키, 주변 아이들이 명품 브랜드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고 다닌다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부모님께 명품 브랜드 옷을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수에 넘치게 값비싼 명품만을 고집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도 재산에 비해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한 명품을 입는다고 명품 인재가 되는 것도 아니죠.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가꾸고 학업에 열중해야 명품 인재가 될수 있어요. 부모님이 굳이 값비싼 옷을 사주려고 한다면 적당한 가격의 옷을 사고 남은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 돈을 저축을 했다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경제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시도해 보세요.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다섯 가지 습관. 첫 번째,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투자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버핏은 회사 간부들에게 의견을 묻기보다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고 해요. 여러 의견을 모아 내리는 투자 결정은 다른 회사에서도 모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기발한 투자로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버핏이 그렇게 혼자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철저히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무슨 일에서든 할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면 결과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독서 후에 반드시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요. 버핏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에 도착하면 책을 읽기 시작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곧 사업의 성공을 뜻하는 주식시장에서 독서는 워렌 버핏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어떤 글이나 사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어떤 일에 판단을 내리고 의견을 펼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세 번째, 스스로 열심히 공부한다. 버핏은 물론 빌 게이츠도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내놓고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계획이랍니다. 자식에게 큰 돈을 물려주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죠. 장래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립하려면 사회에서 원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 시절에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고 굳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 장래에 유능한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집안일을 거들어 직접 용돈을 벌어보세요. 어린 나이에 버핏은 신문을 돌리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어요. 돈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였죠. 어른들이 얘기해주거나 책을 읽어서 돈의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것과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봄으로써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방 청소 등을 한 대가로 부모님께 용돈을 타보세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할지 계획까지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적은 돈도 소중하게 여긴다.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지만 바닥에 떨어진 1센트짜리 동전을 주우면서 이것이 또 다른 10억 달러의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오늘날 버핏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어요. 어때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좋은 습관. 정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 바로 어렸을 때 몸에 밴 좋은 습관이 그들을 훌륭하게 이끌었다는 사실이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함께 할 수 있어요.